한국당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환영의 박수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헌법 수호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헌법가치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몰락되고 시장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관악구에 있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좀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정치인들이요, 시장 가면 늘 그래요. 장사 잘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장사 잘 된다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 작년까지는 그래도 한 명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래서 말씀들 들어보면 부부가 새벽 7시부터 밤 1시까지 가게를 마트를 운영하니까 부부가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마트를 지켜야 됩니다. 남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습니다. 가족끼리 하고 있지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이 두 가지의 위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사는데 대한민국 잘 살게 됐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켰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승만 정권이 말기에 독재를 했든 어쨌든 그러한 과를 변론으로 하고 공을 인정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부분.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저는 인천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천이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고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사진입니다. 제가 삼수했습니다. 삼수만. 쉽지 않더라고요.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뭐 제가 계파가 좀 흐릿해갖고 안 된 경향도 있지만 또 이 남녀차별이 좀 있어요, 정치에.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국회에 가면 남자 목욕탕하고 여자 목욕탕이 있습니다. 남성 의원 목욕탕하고 여성 의원 목욕탕이 있는데 건강관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의원들끼리 그래요. 아침에 건강관리실에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하고 합의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셈이 납니다. 이 여성 건강관리실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재수 끝에 삼수로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아, 뭐 4선 됐으니까 내가 타이틀 하나? 저는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가 처음 20대 들어와서 처음 나갔을 때는 아, 제가 잘할 것 같아서 나갔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파의 가치를 더 확실히 의회에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탄력근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거의 없이 주 52시간 법안을 우리가 합의 통과했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주 52시간 법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누르지 않으면서 야, 우리가 우파 가치에 반하는 것은 확실하게 반대해야 된다. 할 수 없이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위기가 없겠다. 미래 경제에 경제의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 내가 원내대표가 돼서 우파의 가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원내대표에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하느냐고 인천에도 많이 왔어요.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요. 우리 제일 질 나쁜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입니다. 찍어준다 그래도 하나도 안 찍기 때문에요. 민경우 의원 만나러도 몇 번 오고 정유섭 의원 만나러도 고생 좀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위기감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고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의 가치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 우리가 함부로 합의 통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저는 온갖 국회에 이 과거사 관련된 법안이 무수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를 다시 재소사해라, 뭘 다시 보자. 이 과거로만 우리가 끊임없이 가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갈 수 없겠다. 아, 이런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스개로 그럽니다. 동학혁명까지 다시 진상조사 해달라는 법안이 곧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회가 결국 과거로 가고 미래 경제에 할 일은 하지 않는 이런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원내대표에 나갔고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돼서 제일 처음 한 것이 5대 중점들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이 잘못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바로잡겠다 해서 탈원전 그리고 언론방송이 저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KBS 수신료 거부 또 가장 중요한 것 소득주도 성장 폐기 및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특위 이런 등등등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특위 일하기도 전에요 사건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일복이 좀 많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뭐 이렇게 줄줄이 이제 기억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고소고발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런 사건과 함께 저희가 가장 관심 가진 것은 결국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의 상황에 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집착하는 정부에서 이미 저희는 그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 하셨을 겁니다. 우파 정부 시켜나갔더니 별 다른 거 없어. 우리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러셨죠? 우파나 좌파나 또 다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해보니까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슬슬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반성했습니다. 저는 왜 쉽게, 물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쉽게 유권자들이 우파 정당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느냐. 우파는 그동안 안보 우파에는 충실했는데 시장 우파, 경제 우파에 충실하지 않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에 충실하고 그 헌법 가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으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2년을 경험하면서 아 우파랑 좌파랑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실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경제단체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 5단체장이 다 오셨는데요. 제가 이거 하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바로 그 다음에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시 요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친노동 정책으로 상당히 왼쪽으로 가 있는 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 거기서 받은 제안들을 지금 잘 간직하고 그것을 국회에 좀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대기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다음 저희가 2월 달에는 사실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뭐냐 하노이 회담에서 이 종전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기속력이 없는 것이다. 아무런 그런 법적 효과가 없으니까 쉽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미국은 가볍게 생각하는 종전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지금 그런 걱정 하에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낸시 펠로시가 문재인 정권 2년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의 1년을 뭐라고 했느냐 결국 비핵화의 1년이 아니라 무장해제의 1년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근에 미사일 두 발 쏜 것으로 저는 다 함의한다고 봅니다.
어제 그렇게 대통령께서 단도미사일이라고 하셨는데 탄도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건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건지 우리 당의 모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쏜 북한의 미사일이 단도미사일이라면 ICBM은 장도미사일입니까? 이렇게 결국 평화가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길을 갈 거라고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로 또다시 날라왔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이런 구걸 외교, 구걸 어떻게 북한 바라보기 정책으로는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만 올 것이다. 결국 비핵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잘못된 길을 좀 함부로 가지 않도록 트럼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밖에 이제 최근에 보해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보해체 역시도 이제 뭐 적폐청산의 하나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큰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 이야기 듣고 많은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신 거죠. 대답이 작으신데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한 부분은 뭐 안보 파탄, 경제 파탄 뭐 이런 전체적인 다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날 제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할 수 있는 우리 3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3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이 최저임금이 무한히 올라가는 부분을 막겠다는 것 하고 그리고 주휴수당 부분을 갖다가 조정하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탄력근로제 강의기간 연장에 관한 그리고 국민부담 경감 3법은 지금 공시지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7월에 재산세 내시죠? 받으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공시지가 무분별하게 형평성 없이 올리는 거 막자.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수수료 부분, 그리고 어르신, 노인들, 노인 세대가 장기간 일가구, 일주택을 보유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세를 경감해주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저는 대통령께서 386에 엄청 계신 걸로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수치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통령께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 경제 회의를 좀 만들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원로들하고 회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날 수석 대변인으로 경제 이야기한 거는 쏙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맨날 그래요. 야당은 왜 발목만 잡아? 저희가 분명히 비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뒷부분 이야기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야당이 하는 것으로는 야당이 하는 대로는 실용력이 약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아,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는 뭐 규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제가 빠루를 들고 문을 부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빠루를 든 사진 됐는데 저희는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 동안 국회에서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뭐 국회의원 밥그릇인데 뭐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밥그릇 뺏긴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국민들 삶에 관련이 있는 것이야? 왜 국민들 삶에 목숨을 걸지 너희들 삶에 거는 거야?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 삶입니다.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선거법 이해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심상정 의원도 그랬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복잡하다. 수학 공식만 6개가 나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문재인 선거법에는. 수학 공식 6개로 계산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위헌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법의 핵심은 뭐냐? 이 선거법대로 하면 무조건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이, 제가 특정 정당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중대 정당이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금 잘하면 개헌 확보성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입법안이라는 겁니다. 왜? 아유, 뭐 자유한국당도 뭐 이중대 정당 하나 만들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세력 기반이 모두 겹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과반 이상이 되고 정의당이 쉽게 교섭단체가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는 교섭단체가 합의해야지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 정부가 상당히 좌파 경제정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당까지 교섭단체가 돼서 국회에 들어온다? 국회는 왼쪽으로 한 클릭 더 훌쩍 가야 됩니다. 모든 법안을 통과할 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은 법안은 국회부터 좌클릭이 한 개, 두 개 더 좌클릭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생에 저는 역행한다고. 그런데 이 선거법을 그동안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그거는요, 논의의 시작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이 뭐냐? 합의 안 되면 그 법안대로 가는 겁니다. 올려놓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합의 안 해주면 그 법안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극렬히 저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선거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을 그리고 경제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공수처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검경수사권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의 핵심은 청와대의 검찰 경찰을 국민의 검찰 경찰로 가는 것. 인사권의 독립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그리고 경찰청에 등록했다는 국민수사본부 모두 공수처장, 국민수사본부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뭡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했는데 끝까지 못 믿는 조직이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 직속 검찰청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대통령 직속 대통령의 하명수사를 하는 하명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대로 하게 한다. 여기 계신 기업인들은 아 이거 공수처 고위공직자만 하는 거 아니야? 고위공직자 관련된 기업인 당연히 수사 전속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민생법안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때 외친 것은 뭐냐? 좌파 독재를 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게 좀 뜬금없는 거 아니야? 독재, 좌파, 매우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정부한테 좌파 정부라고 하면 막 화를 내요. 저희한테 왜 좌파라고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우파입니까? 그럼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우파니까 그들은 좌파 맞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게 뭡니까? 결국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위해서 어느 걸 더 중요시하느냐가 있을 것이고 정책에 있어서 결국 이 현금 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게 다 좌파적이라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 자율성 이런 부분을 옥죄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로 결국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아니면 뭡니까?
그 다음에 현금 차입성 복지정책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좌파 아니면 뭡니까? 좌파 정부의 징표가 너무 많은데 좌파가 아니라고 합니다. 좌파가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적어도 좌파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컨센서스로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좌파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빠르게 좌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다 나라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큰 정부 그게 좌파 아닙니까? 작은 정부가 못합니다. 공무원 얼마 뽑았습니까? 뭐든지 돈 부려서 하겠답니다. 일자리 예산 2년 동안 80조 썼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일자리 분들은 19년간 느끼실 겁니다. 결국 좌파의 길을 이 선거법 하면 더 빠르게 갑니다.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 다른 게 독재가 아니죠.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작년에 나온 거 보면 신독재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독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 역사상 독재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독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첫 번째, 위기의 시대에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는다.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끝없이 정만 찾아낸다. 찾아다닌다. 세 번째, 방송, 사법, 권력기관을 장악한다. 네 번째, 선거법을 고친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촛불이라는 그런 탄핵 국면에서 촛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2년 내내 기승전 적폐 청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방송, 언론 사실상 장악됐다고 봅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관위까지 다 장악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주식 투자 막 했다는 그 재판관은 그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왜 그렇게 강행하겠습니까? 모든 게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태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3단계까지는 민주정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4단계 어느 시점에 가면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좌파 독재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이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가 되도 좋다는 거죠. 그 앞에 사회민주주의를 붙일 수도 있고 앞에 다른 걸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권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14석입니다. 너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이후에 이렇게 규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얘기하면 저는 베네수엘라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베네수엘라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 그래? 배고프답니다. 배고프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4분의 1이 유엔이 정한 긴급 구호의 대상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350만인가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1999년에 샤베스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와서 석유로 그 나라 석유 자원으로 잘 먹고 살던 베네수엘라였어요. 차베스가 들어와서 한 게 뭐냐? 무상 시리즈입니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 주택, 세 개의 무상 정책을 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케어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이면 이렇게 되면 고갈됩니다. 무상 교육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상주택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회사를 국영화하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정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구두 행사에서 나남봉 회장을 사실상 내쫓았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푸드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에 제가 쭉 들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정부 이야기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말 시장 논리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은 경제하시는 분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였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기업이 휘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가 가는 길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역시 보면 뭐 방송장 앞에 있고 뭐 베네수엘라 이거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예전에 보면요, 베네수엘라 부럽다고 굉장히 많이 이 좌파 정부의 노무현 정권 때나 이 베네수엘라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요. 똑같이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 보장, 공무원 지원, 베네수엘라의 길과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이제 영양실조 상태가 상당히 베네수엘라가요 2009년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18%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이게 그냥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면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는 너무나 빠른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요, 뭐 외교를 보면 너무 답답한데요. 지금 한일 관계를 극도로 나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률이나 지금 경제 지표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핵심 원료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만 공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제스처를 하는데 그 카드를 쓸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횡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돼서 제가 사실은 일본 측하고 좀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카드까지 쓰게 되면 저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 가서 경제에 뭘 비빌 수 있을지. 이게 결국은 지금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잖아요. 안보 측면이 있고 경제 측면이 있는데, 이 남북관계에 집착하면서 남북 중의 외교에 집착하면서 한미일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공조 상황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에 장식한 것이 결국 파이웨이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외교 잘못해서 경제까지도 망치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저희 경제도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뭐 이렇게 비슷한 거 쭉 써놨습니다.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가는 길은 이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모든 것에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이 경제 파탄과 안보 파탄과 헌법 파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제가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경제 파탄,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은 통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온갖 통계를 들이댑니다. 뭐 소득 분배율이 좋아졌다, 내용을 보면
그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실업자 다 빼놓고 통계 만듭니다. 뭐 여러분들 느끼시죠? 현장에서 얼마나 경제가 나쁜지. 지금 통계로 다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정책은 사실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그리고 파퓰리즘적인 이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 그리고 반기업정책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게 됐다. 제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국민들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장주도성장 정책으로 바꿀 때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국회만 열리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쭉 말씀드린 6개 법이 있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는 법인세를 내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내리겠다고 저희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승계에 관한 법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10년간의 뭐 동일 업종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과 좀 부합되게 하자. 그래서 기업 승계에 관한 법을 좀 치러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좀 협조해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빠르게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그냥 뭐 조금 타이어 클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해서 뭐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저는 원발의 오줌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이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잘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잘해주기를 바라, 이건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할 것이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너무 늦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어제도 가서 뭐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데이터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좀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바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긴 하는데 저는 행동해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그 코미 전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 침묵에서부터 영혼이 침식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유경제는 침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죽겠다고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해야지만 바꿀 수 있다. 저희 야당이 힘을 받는 것은 저희가 국회 내에서 표가 적습니다. 그런데 힘을 받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게 아니라면 말씀해 주시고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하루아침은 무너지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면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뭐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오늘 인천 경영인 포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소득주도성장, 좌파 이념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감하신다면 많이 야당에게 서포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님, 침묵하고 있으면 침몰한다.